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전공의들은 정부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젊은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젊은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같은 그런 의료계와 직접 연결된 그 고위관리들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젊은 여름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은 1960년대의 기성세대를 거의 꼰대라고 생각할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불법적인 것을 밀어붙이는 사람들로. 의료계는 전혀 의료계 일반은 정부를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도록 하는데 국가가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거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관리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관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다 뭐죠? 선관위가 주도하고 그걸 검찰이 듣고 경찰이 듣고 대통령이 듣고 국힘당이 듣고 더불당이 주도하고 언론이 듣고 누가 이런 정직한 게 있습니까? 진짜 이런들 맨정신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전부가 다 거짓말 이름도 그냥 예 소굴이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겁니다.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오 대통령께서 자유를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양반이 제정신이 있나? 저 양반 입에서 무슨 자유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 2020년 9월 4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대한의사협회 맺은 약정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을 통보 등 일반적 정책 추진은 강행하지 않는다. 이게 국가의 최고 여러분들 책임자하고 의사협회와 맺은 2020년 9월 4일 합의문입니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 첫째 의대 정원, 둘째 공공의대 신설, 셋째 청약급여와 시범사업, 넷째 비대면 진로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로 현장에 복귀한다. 이게 이렇게 합의서를 맺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의료계에 계신 분이 말씀입니다.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문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까 이 약속대로만 되었으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번을 보면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원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계에게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서명 합의되어 있습니다. 아니 4년 전에 지금과 똑같은 현안으로 협의하고 실행한다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가 한 건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절 덕분에 엄지척하면서 의료진들 천상인같이 부려먹고 이제는 악마가 된 것입니까? 약속을 어긴 자들은 정부인계 문건의 정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심지어 숨쉬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2020년 9월 4일 그러니까 4년 전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당신 의사협회 회장이 합의한 의정 합의문을 검색하니 1번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하여 의정협의체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반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코로나 방역에 전 의료진이 매달려 세계 최소 코로나 사망률이 되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애초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까? 윤석열은 몰랐다고 해도 박민수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일방적이었으면 공식 합의문에 이렇게 넣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휴지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네. 자칭 우파 보수란 이봉규 TV나 신의 한수는 허경영이나 취재하고 방송하는데 공 박사는 진정한 보수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뭐 이런 이봉규 TV나 신의 한수는 허경영 씨 취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겠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뭐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의료 주제와 같은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과 달리 제가 연구직 출신이기 때문에 분석, 진단, 전망, 처방 이런 부분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그럼 당신은 왜 허경영을 안 다루냐. 그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다룰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여러분들 시간을 이런 데 투자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뉴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또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분석하는 시각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넘어가고 있지만 사망 통계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통계측 포탈에서 2024년 3월 사망 통계가 3만 1160명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205명이 더 죽었습니다. 7.6%가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계속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2월에 전공의가 떠나고 갑자기 3월에 증가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통계는 검색해 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3월 이후의 사망 통계는 못 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관이나 감정이 아니고 통계를 봐야 됩니다. 통계는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재 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이 30에서 50% 정도 떨어졌는데 그 이야기는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당연히 사망률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그것이 예,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의료 서비스라는 인풋 투입이 줄었는데 아웃풋 사망이 어떻게 안 늘겠습니까? 당연히 늘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